여러분들은 요즘 퇴근하시고 뭐 하시나요? 집에 가신다고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만남은 사라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잼비 소비까지 더해져 상상을 초월하는 이색 맥주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맥주가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수제맥주들을 편의점별로 한 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편의점들도 자체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게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 수제 맥주인데요. 작년에 시위에서 출시한 곰표 맥주가 대히트를 치면서 기존 대기업 맥주인 카스나 테라 등을 뛰어넘어 판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편의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너도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메이저 편의점들은 수제 맥주와 콜라보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이건 선을 좀 넘은 것 같은 그런 맥주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유는 곰표 밀맥주를 필두로 말표 흑맥주, 백양 비엔나 라거, 묵회 호랑이 맥주가 있는데요. 복고 브랜드와 친숙한 캐릭터의 맥주 종류를 잘 매칭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시한 백양 맥주는 브랜드 캐릭터의 하얀 양에서 상상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부드러운 거품의 라거로 승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S25인데요. GS25는 현재 금성 맥주와 노르디스크 맥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성 맥주는 금성사의 로고와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브랜딩한 맥주인데요. 금성사는 럭키 금성을 거쳐 LG와 GS로 분사했으니 GS25 편의점에서 금성 맥주가 나오는 것은 뜬금없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골드스타라는 영문명 때문에 골든에일 타입의 맥주를 만든 것도 기획을 잘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맥주인 노르디스크 캠핑 맥주는 이제 막 출시한 맥주인데 라거 타입으로 여름을 공략하고자 만든 청량감 있는 맥주입니다. 노르디스크라는 덴마크 아웃도어 브랜드가 캠핑족 사이에서 유명한 만큼 판매 효과도 클지 기대되는데요. 시유의 곰표 밀맥주와 유사한 디자인 때문에 말이 많지만 잘 팔리면 장땡이겠죠? 세 번째로 세븐일레븐입니다. 나름 CU와 GS25가 그럴듯하게 브랜딩한 맥주라면 세븐일레븐은 선을 세게 넘어서게 만드는 게 컨셉 같은데요. 라인업을 보면 질러 맥주, 유동 골뱅이 맥주, 주시 후레쉬 맥주, 스피아민트 맥주가 있습니다. 질러 육포와 어울리는 쌉쌀한 맥주 맛을 담은 IPA 타입의 질러 맥주와 골뱅이와 어울리는 고소한 맥주 맛을 담은 라거 타입의 유동 골뱅이 맥주는 그래도 컨셉이 있으니 나름 마셔볼 것 같은데요. 롯데꺼미 조상인 주시 후레쉬와 스피아민트를 그대로 라거 맥주와 콜라보한 맛인 주시 후레쉬 맥주와 스피아민트 맥주는 조금, 아니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마도 조만간 프레시민트 맥주도 출시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이마트 24 맥주인데요. 현재까지 이마트 24는 출시된 수제 맥주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SSG 랜더스 야구팀과 연계한 맥주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마트 24는 최신 맥주라는 상표권 출원을 이미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서 최신 맥주는 SSG 랜더스 야구팀 선수인 최정, 추신수, 제이미 로맥, 최주환으로 이어지는 주축 타선 이름의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부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구단주 맥주라는 이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맥주가 실제로 출시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만약 출시한다면 아무래도 이마트 24에서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스톱인데요. 미니스톱은 올해 초 첫즙 맥주 한 가지만 출시한 상황이며 프리미엄 라거 수제 맥주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미니스톱은 치킨을 포함해서 맥주 안주들이 잘 팔리고 있으니 다른 편의점에서 마시고 싶은 맥주를 골라서 미니스톱 안주와 먹으면 완벽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편의점별 수제 맥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 앞으로 나올 수제 맥주들이 무궁무진하게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해보고 싶은 수제 맥주가 있다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렸다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